승용차가 주차 중에 주택으로 떨어져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리콜 대상에 오른 경차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권경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에 승용차가 추락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근 사찰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하다가 2m 아래 주택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크게 뭐가 쌍탕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큰 짐차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주택 유리창이 깨졌고 운전자 한 명과 동승자인 승려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승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갓길에 세워진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었는데 운전석에 탄 경찰이 대시보드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차량은 덮개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불에 그을린 자국과 깨진 유리창 파편 등 화재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차량은 2017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로 지난 5월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됐지만 아직 리콜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리콜 대상에 오른 차종이 약 500대로 이미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용히 갔지. 완전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 버스를 기다리던 남성 두 명이 등 부위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